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월요일 되면 금요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통령도 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의 정말 놀라운 일, 21세기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드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세계원에 이쪽에는 제가 나오고 그 옆에는 파워포인트, 그 옆에는 줌, 그 밑에는 제가 하는 교실 그림을 보이는 이제 그런 데에서 제가 교실을 움직이게 되면 교실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스위칭도 되고 장면 전환도 되면서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환경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지금 오늘 칠판,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칠판이죠. 이 칠판 앞에서 파워포인트를 보이는 칠판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수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비디오 실시간으로 아무 작동하는 사람 없이 그냥 칠판 수업을 하면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법 여러 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또 이제 하나의 템플릿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펙터, 믹서, 스위처, 가상 스위칭, 인공지능 변형 이런 것이 되고 또 이제 기왕 인공지능 기능을 썼으니까 이제 3편에는 백그라운드 리무버를 써서 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낸 특허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저희는 이제 여기 이 파워포인트 저희가 아이스튜디오와 전자칠판을 넣은 이렇게 할 때에 저 스크린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이스튜디오 전자칠판 깨끗한 화면이 된 거죠. 거기에 교실과 줌이 같이 보이고 있고 이 화면에 줌으로 나가고 있다. 아이스튜디오 전자칠판을 우리는 이제 아이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색깔을 조금 바꿔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보드는 아이스튜디오 일렉트릭 화이트보드의 약자로서 우리가 교실의 3대 요소 학생, 선생님, 칠판이라고 보면 지금 저는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 선생님이 같이 보이는 곳에서 칠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스마트 교실이라고 정의하고 지금 여기는 크로마키를 쓰고 있지 않는 환경에서의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크로마키를 하는 방식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을 우리는 3D 이펙터, 자동 스위칭, 그리고 그 전자칠판의 기능을 넣은 것입니다. 그럼 이 전자칠판은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쓰는 이 전자칠판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모드에서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시에 지원이 되는 아이보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TV에다가 프레임을 달아서 하는 아이보드 옵션을 써도 되고 이렇게 독립된 전자칠판의 기능의 장점을 쓰면서 동시에 또 방송이 나가게 되는 지금까지는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아이스튜디오에 의해서 된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아이스튜디오 이제 전자칠판 안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특허는 전자칠판 특허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이런 환경의 것이 되고 이제 다음 장을 넘기면은 여기는 칠판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칠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즉이 칠판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칠판이 그동안 교실 안에서만 썼던 칠판에서 이제는 교실 밖으로 지금 스마트 교실처럼 이 스마트 우리가 스마트 교실이라고 하면 정의를 저는 교실 즉 선생님 학생 칠판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교실 거기에 쓰는 칠판 칠판에 쓰면 그게 나가니까 그것을 스마트 교실용 칠판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아이스튜디오 보드 이제 우리 칠판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스튜디오 보드에 의한 교실 칠판의 역사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제 학생이 질문을 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비대면 학생이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그 학생이 이제 비대면 학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몇 가지의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멋진 수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칠판의 역사, 스마트 교실의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다림의 아이보드, 여러분 교실마다 이제 교실은 더 이상 교실에 온 학생만의 교실이 아니라 교실에 오지 한 학생의 교실까지 된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학기 비대면 대면 편안하게 수업하실 수 있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 한국의 새로운 교육의 기술,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하더라도 결국은 기술이 있었을 때 강력해집니다. 거북선이 있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듯이 한국의 교육에는 아이스튜디오가 있다고 여러분들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